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6월 7일에 시작한 국법 강좌가 오늘 이제 세 번째를 맞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지난 시간 그 1, 2회에 언급됐던 얘기들이 조금씩 반복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을 조금 이제 되돌아보면서 오늘 다시 세 번째 강의, 지구법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그 근대법과의 차이가 뭔지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근대의 그 세계관과 법체계라는 굉장히 뭐 몇백 년 동안 그 과학혁명, 또 종교개혁, 그다음에 뭐 계몽주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런 프랑스 혁명, 뭐 이런 굉장한 몇백 년 동안의 그 움직임 속에서 태동된 근대적인 그 사고방식, 또 법체계 이런 걸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저도 이제 과학의 전문가가 아니고 철학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달도 좀 어렵고 저 자신도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마디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뉴턴이라는 이제 위대한 과학자가 인류사에 최초로 과학 법칙으로 자연을 설명하는 최초의 과학의 장을 열었다면은, 그리고 이제 갈릴레오만 해도 그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뉴턴에 와서 이제 그 운동과 힘의 법칙으로 우주를 설명하고 자연을 설명하면서 완전히 과학혁명의 시대, 과학의 시대가 열리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뉴턴의 세계관이 기계론적 세계관인데, 과학의 법칙이 틀린 게 아니라 뉴턴이 받아들인 것이 데카르트의 이원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원론, 이분법도 사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체객체라는 관계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할 순 없는 건데, 데카르트의 그 이원론이 뭐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지금 근대가 기후나 생태 위기, 지구 파괴를 초래한 그 중요한 원인으로 얘기가 되는가 보면은, 정신하고 물질을 아주 칼같이 이원화시켰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가다 보니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를 수학적인 배제 방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따지다 보니까 정신, 생각하는 인간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그 수학적, 논리적 그 계산은 맞았을지 모르지만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이분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뉴턴의 그 기계론적 세계관, 뭐 고전과학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기계론적 세계관에서의 과학이 틀렸다기보다는 과학과 결합된 그 너무 지나친 그 인간의 생각, 정신을 새로운 실체로 보고 나머지가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해버린 이분법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특히 지구법이라는, 특히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변호사분들이 많으신데요. 법체계로 이게 그 결론이 나잖아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역동성과 움직임들이 법체계로 하나 자리가 잡히면 그게 또 계속 가는데, 우리의 세계관과 그 법체계가 같이 그 얽혀가지고 인간은 주체고 자연은 객체다. 동원해도 된다. 자원이니까 그냥 갖다가 써도 된다. 이런 세계관이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대의 큰 세계관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석유경제에 의해서 그 거대한 가속으로 기후변화가 초래되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62년 그 레이첼 카센의 침묵의 봄 이후에 환경운동이 이제 70년 지구의 날을 전후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1987년에 유엔의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 장기적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도대체 지속 가능한 그 인류가 될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내다보는 보고서와 그거를 기초로 한 리우 회의에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은 나왔고, 또 리우 회의를 기초로 해서 ESG, 지금 우리가 기업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ESG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 형성되고 발전은 했지만 뭔가
결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결함이 뭐였는가, 그 환경 지속 가능 발전 다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구법이라는 새로운 그법 체계론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거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죠. 그 지금 말씀드린 오늘의 얘기의 시작은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가 굉장히 그 많은 그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정리했는데 거기서 합의가 되고 결론이 나지 않은 어떤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구 헌장이라는 표현을 그때 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지구 헌장 논의가 어떻게 해서 그 리우 회의에서 어떻게 왜곡 굴절됐다 그럴까요? 결핍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지구법학의 논의와 연관해서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그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 법체계, 우리의 사고방식이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으로 아주 그냥 그 완결성을 가지고 있죠. 그 우리 그 헌법을 봐도 국민의 기본권, 또 국가 권력이 국민 주권에 있다는 것은 있지만 자연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경권도, 70년 환경권도 인간의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권리로 그 접근이 됐지, 자연에 대한, 자연을 존재로 보고 자연의 범주를 법체계에 받아들인 부분이 없지요. 거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에콜로지 쪽에서 지적하는 바인데, 특히 이 근대법의 주체가 인간인 것 중에서도 특히 레걸 퍼슨, 법인을 그 권리를 부여한 것, 주체로 인정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의 그 산업 문명이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요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통해서 그 투자금을 모으고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에너지와 결합돼서 석유 에너지를 만나서 거대한 발전의 바탕이 된 것이죠. 사실을 이 경제법 그 연구하시는 분을 토요일날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이 법인이 시작된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1700년 동인도 회사 유명하죠, 그렇죠? 식민지를 개척했던 동인도 회사가 이제 일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필요해지니까 법인을 권리 주체로 법을 바꾸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도 찬반 양론이 있었고 또 굉장히 그 인간이 아닌 회사라는 어떤 단체가 그 뭐 이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그 자체는 뭐라 그럴까요? 사물이라 그럴까요? 사건이라 그럴까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법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찬반 양론과 함께 공포심도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법인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석유 경제 시대가 전개되면서 지금의 기후 변화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0% 이상이 100대 석유 에너지 회사라는 것도 말씀을 나눴죠. 근데 지금은 또 이 비인간 주체의 문제에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AI에 대한 공포심을 또 갖고 있죠. AI가 인간처럼 그 법인격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도 벌어지고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알파고와 그 바둑 그 게임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회사에 대한 공포심이 그 당시 있었다면 지금은 인간을 넘어서는 기술, 기계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데 어쨌거나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은 서식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구에서 77%를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연은 지금 23%, 그리고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은 사막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자연을 주체화하지 않고 객체로만 파악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법이나 그 자연의 권리론은 이 자연에도
비인간 주체인 자연에도 권리를 부여해야만 우리가 그나마 지금의 상황에서 자연을 지켜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리우 회의에서 이제 그 환경법의 시작이 72년 스톡홀름 선언이라고 했는데요. 15년 뒤에 리우 그 92년 이후에 20년 뒤죠. 20년 뒤에 리우 회의가 있었고 리우 회의 이후부터는 플러스 10년 해가지고 10년마다 지속가능 발전 리우 플러스 10, 리우 플러스 20 해서 2022년에는 리우 플러스 30으로 회의가 유엔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리우 회의의 기본이 됐던 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는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를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지구 현장을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으로의 전환을 안내하는 새로운 규범의 새로운 현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속력을 갖는 우리는 새로운 어떤 법을 만들어야만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하다고 제안을 한 것이죠. 초안을 부록으로 제안했는데 인간의 행위를 자연의 불변적이고 보편적인 법칙과 조화를 이루게 유지하게 해서 개정돼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고서에.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각국이 논란을 많이 벌였고, 또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구 현장을 제안하자는 그 얘기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개발 도상국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리우 선언으로 대체되고 구속력 있는 지구 현장은 체결이 안된 것이죠. 근데 1조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사항의 중심이다. 이것은 72년 스톡홀름 선언의 정신이죠. 그렇죠? 환경권, 인간을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정신인데, 뒷부분인 거죠.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 해서 하모니 위드 네이처라는 개념이 1조에 명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리우 선언의 전문에는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의 통합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 또그 근대 이후 환경권이 신설됐지만 그 92년에 와서 1920세기에 와서 우리 공동의 집이라는 표현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통합된, 지구와 통합된 존재이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새로운 법 규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환경권은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이 표현과 어떻게 다르냐? 환경권은 여전히 인간이 주체이고 인간의 그 주체의 그 쾌적한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환경으로 자연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통합이 돼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고 이런 가치는 아닌 것이죠. 근데 지금 리우 회의에서 그 우리 공동의 미래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그 지구 환장은 만들지 않았지만 1조에 자연과의 조화가 지속가능 발전의 정신이라고 명시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진전된, 가치에서 진전된 것이고, 요 미묘한 차이, 환경과 자연의 조화의 차이, 환경과 통합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차이가 그 지금까지의 지구법학의 논의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 당시에 그 지속가능 발전과 하모니 위드 네이처, 하모니 위드 네이처라는 이 표현, 하모니 위드 네이처가 그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는 처음으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정의했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욕구에 1차적인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에서 사회와 환경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가치, 인권의 문제라거나, 그러니까 계속 지속가능 발전 ESG가 환경, 사회의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1항에서는 그 사회의
그 결합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항을 보면은 기술과 사회 조직의 상태가 현재와 미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의 능력에 미치는 한계의 개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고 싶어. 근데 지속 가능하다는 건 뭐야? 사회적인 가치랑 결합이 돼야 돼. 둘째는 미래 세대의 욕구를 해치면 안 돼.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개념으로 한계가 있어야 돼. 어떤 한계? 지구의 능력을 고려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을 그 하실지 모르지만 인류애 때 우리가 한계라는 얘기가 몇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시대의 그 지구의 그 플라닛 바운더리즈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구의 그 안정된 지구.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구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는 플라넷 바운더리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얼스 한계, 지구 한계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성장의 한계라는 표현이 나왔죠. 1972년에 로마 클럽에서 성장은 이건 멈추게 돼 있다. 지속 가능하게 계속 성장할 수가 없어. 한계가 있어. 그렇다면은 지금 지속 가능 발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큰 테두리를 갖고서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한계의 개념을 얘기를 잘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이걸 보면은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나 ESG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크게 성장을 시켜야 돼. 크게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기후가 위험해졌네. 그러면 이걸 좀 배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통합은 하되 환경과 사회 문제, 경제를 통합은 하는데 환경이 전체의 절대 한계라는 것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이런 그래프 형태의 모델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우리 공동의 미래나 지구 한계나 성장의 한계에서는 이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지구인 거죠. 우리 지구는 지구 자체가 갖고 있는 용량, 지구 자체의 순환 구조, 지구 자체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걸 떠나서 살 수가 지금 없는데 뭐 화성 탐사 가자는 얘기도 있지만 당장 우리가 떠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가 다뭐 이주할 수도 없는 거고 말하자면은 서울서 한참 살다가 공기가 나빠졌네. 뭐 경기도로 가자, 강원도로 가자 할수 있죠. 그리고 이민 가자고도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구를 떠나서 살자는 말을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큰 원은 지구라는 한계인 거죠. 그리고 이게 환경의 한계고 지속 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 한계는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한계 속에서 인간 사회가 있고 경제가 운영돼야 된다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나 ESG의 논의들이 전부 이 모델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델을 유지했는데 그 이산화탄소 감축 50% 해야 된다. 2050년까지 넷 제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 한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생태학적 재앙이 발생한다. 그러니까는 지속 가능, sustainable 또는 뭐 환경과 경제의 통합 이 얘기는 나오는데 한계라는 표현을 잘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그리고 궁극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유지하려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하고 압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노력을 쏟아야만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압력이란 부분은 아마도 그 플라넷 바운더리즈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그 지구에 가해지는 4대 압박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프레셔에 대해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생긴 비료 문제,
또 질소 입문제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거는 지금 그 플라넷 바운더리는 2009년에 과학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프로젝트고요. 그러면서 지구 한계를 지키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의 미래는 1987년에 이미 그때 이 똑같은 얘기를 이미 한 거예요.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92년 이후 회의에서 지금 논의가 나오는 이 얘기가 이미 그때 됐기 때문에 그때 만일에 합의가 됐다면 다른 세계가 열렸겠죠. 근데 이제 그때 합의가 안 되고 87년에 나온 얘기를 2009년에 다시 하고 2020년에 다시 해서 한 3, 40년 됐죠. 40년 만에 드디어 이걸 수용하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가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고, 자원의 사용이 생태계 체계에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태계, 생태학,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environment, 환경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전략적 요구로 성장의 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지속 가능한 인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4대 압박 중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압박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기술의 방향을 재설정해라. 이거는 1971년에 베리 커머너 그 클로징 서클도 한계죠. 그렇죠? 그 전체 그 지구라는 둥그런 그 원순환고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자는 것이고, 기술을 혁신하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 한계를 자꾸 깨는 쪽이 아니라 한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장을 보다 성숙시키는 질로 바꿀 수 있는 적합한 기술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70년, 87년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이건 뭐 ESG 정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92년 리우 회의에서는 지금 시대의 패러다임, SDG나 ESG나 또는 뭐그 탄소 넷제로를 향한 여러 가지 노력의 패러다임 이때 형성이 된 것인데, 다만 그 지구 환장을 체결하지 않아서 한계와 연관된 그 어떤 결정들은 못하고 남아 있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기후가 올라갔죠. 기후가 본격적으로 홀로센 시대를 넘어선 게 1980년대 말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가 나왔을 때그 지질 시대를 벗어나는 기후로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스톱하고 이거를 수용했으면은 다른 경로로 우리 세상이 펼쳐졌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구 현장 부록 일로 이런 제목으로 그 지구 현장의 초안까지 그 보고서가 만들었고, 이런 표현되는 거죠. 환경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죠. 왜냐하면은 72년 스톡홀름 선언의 정신이죠. 근데 새롭게 나오는 개념들이, 그러니까 결합이 환경과 생태적인 그 한계 개념이 결합돼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생태계, 생태학적 과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해야 되고, 이 한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최적 산출의 원리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과 현 세대의 욕구 충족 사이의 균형. 그렇게만 결론이 났고, 그 대신에 리우 선언 1조에 자연과의 조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은요. 하모니드 네이처, 자연과의 조화, 생태, 환경,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은 대표적으로 환경을 얘기했고요. 인간의 쾌적한, 국민의 쾌적한 삶을 살 환경을 얘기했고, 그거는 인간 중심이죠.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살기 위한 그 주변부, 객체로서의 자연 개념인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라는 개념은 사실은 82년 유엔 세계 자연 현장에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92년 리우 선언 1조에 다시 명시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72년 스톡홀름 선언에서는 환경을 얘기하고 82년 세계 자연 현장은 자연을 얘기했냐? 자연이라고 얘기할 때하고 환경이라고 얘기할 때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런 의문이 좀 들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72년 스톡홀름 선언은
환경이 파괴되고 기름이 그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유출되고 환경에 대한 이슈가 올라올 때 환경권이라는 걸 새롭게 그때까지는 환경의 위기를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있다가 62년 침묵의 봄 이후에 10년 동안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환경을 받아들인 것이고 세계 자연 자연 그 자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의 주제를 맞춰서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 서문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런 명시를 한 것이에요. 사실은 이 자연과의 조화는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 개념이거든. 환경은 인간 중심으로 자연을 환경으로 취급하는 거라서 생태학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자연 그 자체의 그 생태적인 시스템을 그 인정하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과의 조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쓰여진 개념이냐는 유엔에서는 82년 유엔 세계자연헌장, 92년 리우회에서 쓰였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 2009년에 이제 하모니 위드 네이처 프로그램이 이제 유엔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도 뭐그 짧다 보니까 지금 찾아본 바로는 그 조지 퍼킨스 마시라고 그 소개해드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고요. 이 책에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인간이 가는 곳마다 자연의 조화가 다 깨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석탄, 석유를 쓰면서 산업혁명을 거치고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기 시작한 19세기에 처음으로 생태학이란 말이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환경이란 얘기는 62년, 70년에 그 환경권 신설되면서 나왔는데, 자연에 대해서 그 근대의 데카르트 이분법에 의해서 자연은 그냥 시계랑 똑같이 그냥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객체화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쭉 근대가 이어져 오다가, 이 에콜로지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에콜로지는 그리스어의 그 오이코스 집이고 집의 이론, 집의 학문이니까 집의 학문이라는 게 뭐겠어요? 인간이 사는 이 거주하는 곳이 자연이라고 받아들이는 시작한 것이고 그 서로 우리가 연결된 존재고 통합이 집하고 집을 떠나면 못 살겠죠? 그러니까 집하고 우리는 통합된 존재야. 그러니까 그 자연을 이런 오이코스, 생태학적 개념에서 그 체계화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논의가 19세기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물론 이때는 학문적인 얘기였지, 지구가 많이 파괴됐어, 자연을 보호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적인 주장으로서 나온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19세기에 생물권이라는 바이오스피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말이 이제 이 버라드스키가 생물권이라는 책을 내서 굉장히 이 말이 유명해졌고 되게 유명한데 생물권이라는 게 뭐냐 지구의 바이오스피어라는 생물권 속에 자연이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살아서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생물권에서 인간도 진화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연이 죽었어 인간하고 관계없어. 그리고 다 그냥 동원하면 돼. 인간만이 존재해. 이런 이분법에서 변화가 오는 것이죠. 생태학이라는 말을 통해서, 바이오스피어라는 말을 통해서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에코시스템이라는 얘기, 지금은 흔하지만,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에코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 커머너의 에코스피어. 우리 지구는 클로징 서클, 닫힌 원 순환 체계다. 우리 인간 자신도 그 체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깨면 위험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깼죠, 그렇죠? 기후가 많이 올라갔고 생물 다양성, 멸종 이렇게 우리가 클로징 서클을 깨버리고 있어요. 왜? 우리 스스로가 그 자연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야. 분리를 해버렸으니까. 분리를 했기 때문에 자연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과학자들이 생물권, 생태계, 생태권이라는 그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72년 스톡홀름 선언이 있고 하는 70년대 그 전후가 굉장히 그 열기가 고조됐던 시기잖아요. 그 68혁명도 있고 환경 문제도 붐을 일으키고 뭔가 문명에 대해서 뭔가 반전 운동도 일어나고 근데 반전도 사실은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이고 석유 경제에서 석유를 갖고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과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이해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전쟁도. 그러다 보니까 반전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이 결합이 돼서 68혁명이 일어나고 70년대 초반에 굉장히 환경운동이 커졌는데 그때는 말하자면 그 스톡홀름에서 환경 문제라는 게 그전엔 없었기 때문에 환경이 심각해진 거를 깨달으면서 환경이란 말이 나왔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거를 좀 분명하게 짚어줘야 된다고 한게 1973년 노르웨이 철학자 아렌네스예요. 이분이 이제 간디하고 그 스피노자의 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환경하고 생태학을 처음으로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환경이 뭐그 스웰로우 에콜로지라 할까요? 얕은 생태학, 그러니까 자연을 파악하긴 파악하는데 여전히 인간의 쾌적하고 건강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려는 조금 그런 차원이라면 자연은 그 자체가 인간과 관계없이 존재 가치를 갖는 것이야. 이거를 그 당시에 막그 붐이 일어난 환경운동과 구분해서 딥 에콜로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환경과 자연, 환경과 생태를 좀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하고 다른 자연, 고유한 가치를 갖는 자연, 환경과 달리 그 자체로 그 순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생태 시스템, 생물권을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도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요청을 담은 철학적 개념이고 용어가 이제 자연인 거죠. 자연이고 이런 그렇게 자연을 정의하고 그렇게 자연에 접근하는 논의들을 깊은 생태학, 전에는 이제 심층 생태학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딥 에콜로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법도 이딥 에콜로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74년에 환경과 자연이 개념 정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72년 스톡홀름 선언에서 환경권이 신설됐다면 73년에는 철학자의 논의를 통해서 환경과 자연의 개념이 정리됐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8대 강령이라는 것이 이제 딥 에콜로지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요. 잠깐 같이 읽어보면은 인간이 아닌 생명들도 그 자체로 고유의 가치를 갖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것이죠. 환경은 인간과 연관해서 인간의 가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데 비해서 아니야. 자연도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 그냥 대체로 취급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직 딥 에콜로지에서는 그러니까 환경과 자연의 개념이 정리됐어요. 근데 아직 법 체계나 세계관, 인간의 세계관까지는 나가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겠죠. 이 초기 단계가 2000년 넘어서 21세기에 와서 지구법에 이르러서 그 근대를 넘어서는 자연의 그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근대를 뛰어넘는 문명적 세계관과 법 체계를 말하기 시작하는 게 지구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쨌거나 이딥 에콜로지는 그 타임라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고유한 가치가 있다. 인간도 물론 인간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갖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자연을 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에만 기여할 때 너네는 가치가 있어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인간은 그 자연을 마구 훼손할 권리가 있다고 할수 없어. 여기서 말하자면은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 인간과 법인의 권리 주체에 대한 근대법에 대한 어떤 그 도전이 좀그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있고 악화되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베리커머너나 지속가능 발전에서 환경 문제는 정치와 사회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와 사회 구조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죠. 정치가 변해야 되고 과학 기술의 방향이 변해야 된다. 기술 혁신을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되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자연의 가치를 나름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연에 개입하고 그 침탈한다는 표현 또는 수탈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연을 수탈하고 지나치게 개입해서 파괴하고 있는 이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악화가 됐죠. 이런 8개의 강령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변화였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자연은 고유의 가치가 있다는 것, 인간은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연도 권리가 있어까지는 안 나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가 환경뿐만이 아니고 그 생태학적으로, 생태 시스템적으로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의 한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해야 된다고 지구 현장을 제안했는데 72년 스톡홀름 이후 87년 우리 공동의 미래 사이에 15년 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73년에 그딥 에콜로지에서 자연을 환경과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개념을 설정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80년대에 그 산타페 연구소라고 산티아고 학파로 알려진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져요. 움베르토 마투라나하고 프란시스코 바렐라라는 그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해서 자연이 스스로 자기를 생성하고 자기를 한계 짓고 발전하는 존재다. 사실 이게 데카르트 이분법이 17세기, 18세기에 확립됐다면은 19세기 후반에 진화론이 이미 나오죠. 진화론이 나오면서 그 사실은 이분법적이지 않은 그 전체 생명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 스스로 자기를 신진대사도 하고 자기 순환도 하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경계지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그 존재다, 자연.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 획기적인 논의인데 이 자기 생성 조직이라는 이 논의가 되게 중요한데 그요앞 앞서의 그 논의는 뭐가 있냐면 1977년인가 그때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러시아 출신의 이제 벨기에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 이론에서 데카르트 이분법 이후 죽은 존재 취급을 당했던 사물화됐던 자연을 복구하는 작업들이 그 과학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후반에 생태학, 뭐 생태 시스템, 뭐 생물권 이런 논의들도 그 노력의 일환이고 1970년대에는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과학자가 그이 지구나 우주 전체가 자기 조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자기 조직하는 역동적인 그 존재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생물학에서 받아들여서 자연은 이 살아있는 생명이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논의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자연이라는 게 한자로 뭐냐면 스스로 자제에 그러할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처음부터 그 스폰테니어티라고 하는데 스스로 그러함, 스스로 있는 존재, 스스로 생성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로 자연을 받아들였는데 이 서양에서는 그 자연이 뭐 흑사병 영향이든 과학의 영향이든 아닌 존재, 그냥 정신이 없는 존재로 그 이분법적으로 근대 체계에서 이렇게 배제된 이후에 이 자연을 스스로 생성하고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스스로 생명을 지닌 존재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법적인 논리와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세상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한편에서 생태학적으로는 계속 자연도 존재하는 거야. 자연도 생명이 있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능력을 가진 존재하는 논의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까지도 그 논의들이 굉장히 이게 과학의 시대에 과학을 통하지 않으면 자연을 다시 복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구나 하는 그런 게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이게 논의들이 어렵게 이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생성 조직하는 이 움베르토 마뚜라나와 프란시스코 바릴라의 생물학적인 업적은 자기 생성을 하면서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도 인지 능력이 있어서 이 알매나무라는 유명한 책인데요. 알매나무의 그 표지를 보면은 사람의 머리죠. 그렇죠? 사람의 두뇌가 자연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채로 스스로 독자적으로 인간만이 정신을 가진 게 아니라 자연이 이 뿌리에서부터 계속 진화하면서 자기 생성하면서 인지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인지 능력을 갖고, 뭐, 신경계, 뭐, 척추, 이런 신경계 활동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갖다가 인간까지 진화한 것이라는 연결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매나무라고 표현하는 거죠. 트리 오브 노우리지니까는 이 뿌리에서부터 자연에서부터 쭉 발전해 와서 인간의 두뇌가 이성, 자의식까지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분리되고 배제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은 연결된 존재죠. 특히 정신에서도 연결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그럼 다르냐? 데카르트는 인간만 정신이 있고 나머지는 아예 없어 그랬다면은 이 생물학의 논의는 다 인지 능력이 그때그때 단계적으로 있어. 그거는 이미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다 알죠. 그렇죠? 고양이 키우는 사람, 강아지 키우는 사람, 또뭐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의 또 식물들의 경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개가 그 물에 빠진 어린 사슴을 구하고 또 엄마 사슴이 올수 있도록 피하고 그 다음날 그 어린 사슴이 자기를 구해준 개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고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된 존재고 인간이 그런 알매나무니까는 생명이 진화하는 것과 인지 능력의 진화 속에서 인간이 굉장히 탁월한 어떤 인지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걸 이해하죠. 근데 이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이죠. 근대 이후에 어려웠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인간은 그러면은 차별성이 없나? 지금 사실 지구의 정복자죠. 그렇죠? 우리만이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원화해서 관리하고 파괴도 하고 또 이렇게 보존도 해야 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보존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발전한 이유가 어디 있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있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컨셔스니스, 그러니까 자의식, 의식의 진화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인지과학이나 그런 쪽에서 계속 연구 중인 것이죠. 계속 연구 중인 것인데 어쨌거나 연결된 존재라는 파악이 굉장히 좀 중요했고 이 오토포에지스 오가니제이션 자기 조직, 자기 생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본질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법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물학에서 생물의 조직은 조직의 유일한 산물이 자기 자신이고 생성자와 생성물 사이에 구분이 없다. 자기 생성 체계의 존재와 행위는 나눠지지 않는다. 이것이 자기 생성 조직의 특징이다. 이게 조금 안 보이는데. 생명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생물학에서 하는 지적이에요. 유기적 전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자기를 형성하고 그 자기가 또 자기이고 이런 주체이며 객체이다.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 지적이 굉장히 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주체와 객체는 엄격히 구분된다고 알았는데 생물학에서 연구해보니 주체가
이면서 객체고 이러지 구분이 안 된다. 자기 생성적 생물은 신경세포 뉴런을 통해 감각과 운동이 연결되고 인지적 활동이 나타난다. 생물의 인지적 활동은 인간의 인식 활동과 연결된다. 생물의 자기 생성 이론은 생물과 인간의 인지 활동의 공통점과 일관성을 찾아냈다. 굉장히 큰 의미죠.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분리, 배제, 이분법 이런 근대적인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연결돼 있고 차이보다는 같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생태적인 얘기에서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은 분리하고 배제하는 이분법에 대해서 이분법은 말하자면 인간의 차이점을 강조한 거. 정신은 오로지 인간만이 갖고 있어. 이렇게 차이를 과대화했다면은 생태학적이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지구 현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 공통성과 일관성, 연결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같아. 응? 물론 같은데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본질적인 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발견하려는 데 주안점이 있어요. 왜? 차이를 강조했던 근대가 초래한 결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계관을 바꿔야 되나, 어떻게 다른 어떤 제도를 생각해 볼수 없나, 이 모든 고민이 공통점과 연결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아. 무조건 연결돼 있어. 그렇게만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주체이면서 객체이고, 객체이면서 주체고, 이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이 근대법의 위력을 발휘하는가? 주체 객체로 이원화하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명쾌해요. 그렇지 않나요? 명쾌하죠. 1 플러스 1은 2야. 이게 명쾌하지. 1 플러스 1이 꼭 2만은 아니야. 3이 될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 시스템 이론인데,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이분법, 이, 그 근대 이분법은 부분의 합이 전체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분 세 개를 모으면 전체 3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주 수학적으로 배제하고 수학적으로 나눴으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 이론, 이런 생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커. 왜냐? 하나하나하나를 세 개를 모아놓으면 다른 게 나타나. 다른 게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있을 때 조직이 두 개, 세 개가 되면 다른 형태로 좀 이렇게 질적인 도약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둘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는 1 플러스 2, 1 플러스 1은 3이야 하는 게 맞는데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아니고 더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맞으면 20세기 이후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그쪽에 많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기보다는 이것만 옳다고 주장했던 게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도 맞는데 이분법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큰그 생명 시스템과 지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플라넷 바운더리즈를 설명할 때 비선형적 티핑 포인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형적이라는 거는 라인이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정확한 거죠.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오는 게 정확하게 선으로 연결된다는 뜻에서 쭉 줄을 세울 수 있다는 뜻에서 선형적이라고 한다면 플라넷 바운더리 지구 한계에서는 기후변화가 A라는 기후 변화가 초래됐을 때 결과가 우리가 선형적으로 예측하는 A라는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 연결돼 있고 영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비선형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은 직선으로 인풋 아웃풋 다를 수가 있어.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넷 바운더리의 관계도 비선형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를 든다면 생물 다양성이 계속 없어져 가고 기후가 점점 올라가면 수치적으로 생물 다양성은
A만 20만큼 남았고 기후 변화는 1도 올라갔어. 플러스 플러스 수치로 따지면은 A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이렇게 뭐랄까 가속도 시너지가 붙어서 티핑 포인트 폭발하면은 뜻밖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뜻밖의 사고, 뜻밖의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비선형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태학적인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매나무가 굉장히 이제 그이 이후에 그 생명학이나 생태학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그 생태학의 뭐 비선형, 뭐 공통점의 발견, 연결 이런 논의 과학의 논의들과 연관해서 그딥 이콜로지, 그러니까 깊은 생태학의 논의들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지구 현장이 이제 불발됐죠. 초안 그 법안 초안까지 만들었을 정도면은 반드시 하자는 그 강력한 요청이었지만 불발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민간 영역에서 지구 현장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좀 드리면 92년 리우 회의 사무총장이었던 모리스 스트록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지구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소련의 전 대통령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국제 녹십자란 단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합쳐져서 92년부터 2년 뒤죠. 2년 뒤에 그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구 현장 이니셔티브라는 단체가 시작이 돼서 97년에 얼스 찰터 커미션이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고 여기서 이제 지구 현장을 만들어서 2000년에 그 민간 영역에서 유엔에서 구속력 있는 현장은 실패했지만 전문가 16개의 조항으로 정리된 지구 현장이 선포됐고 이게 지금까지 그 20년 넘었죠? 22년째 여러 가지 그 자문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전문가들, 과학자들 뭐 모여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이 지구 현장에는 이때까지의 지금 그 생태학 논의를 보면은 과학의 발전, 과학의 발견하고 비례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가 하는 논의들이 담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문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2002년에 그 리우 플러스 10 회의에서 체결되도록 노력했지만 아직은 불발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과연 리우 플러스 30, 그러니까 2022년 내년이나 또는 2032년에는 채택이 될까? 저는 언젠가는 채택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이 87년 우리 공동의 미래와 리우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거예요. 지구 현장이라는 큰 한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속가능 발전을 노력하면서 SDG와 ESG를 하자고 논의가 정리가 됐죠. 90년대에. 근데 지금 SDG와 ESG는 받아들이고 이 지구 현장 한계는 아직 정립이 안 됐지만 2015년에 SDG를 발전 목표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15년 뒤에 유엔이 다시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지구 현장으로 목표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2000개 넘는 기관들 승인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짧은 우리 미래,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50% 감축,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드는 이 짧은 미래에서 지구 현장적 그 가치가 법으로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지구법 논의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지구 현장과 연관된 동영상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구 현장의 그 로고고요. 그래서 좀그 법률가들은 이 지구 현장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된 그 동영상을 조금 이따 조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62년 침묵의 봄에서 환경 문제가 시작이 됐고, 67년에는 이제 그 세계관, 기독교의 세계관이지만 이분법적 세계관 비판한 논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지구가 그 창백한 푸른점 라이징 어스 그 68년에 그큰그 파급이 파문이 있었고 지구의 날 되고 성장의 한계 논의가 되고 스톡홀름 회의가 되고 우리 공동의 미래가 오는 이큰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톡홀름 회의 이후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는 스톡홀름 회의 플러스 지구 한계, 지구 현장이라는 논의로 깊어지고 확대가 됐죠. 그리고 그 패러다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더 나간 패러다임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지구의 날 제정됐을 때의 배경이 된 68혁명도 지금의 패러다임은 68혁명 이후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나온 이슈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더 나간 이슈가 있다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 AI나 로봇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 그 정도가 더 나간 이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우리 공동의 미래가 저는 이제 이 지구법 강좌를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깨달았는데 우리 공동의 미래의 패러다임, 여기서 제시한 지구 한계, 지구 현장과 지속 가능성, ESG 이런 논의들이 지금의 우리 패러다임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구 현장 내용을 보면은 그 우리 공동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생명의 유일한 공동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생명 공동체다. 근데 그동안은 생명 시스템 그리고 뭐 생명권, 그러니까 스피어 시스템 얘기는 나왔는데 커뮤니티란 말은 이제 처음 나오는 얘기인 거죠. 이것은 그 자연을 스스로 조직하는 하나의 주체이면서 객체, 주체로 받아들일 경우에 살아있는 주체로 받아들이면 살아가는 사회를 물론 다 이루고 있죠. 그쪽 다 알잖아요. 동물, 식물, 커뮤니티를 이거를 인정,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쓰자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자연도 주체이면서 객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는 개념도 말하자면은 이 지구 현장에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지구법과 연관해서 이 부분을 좀더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간에 커뮤니티라는 용어도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공동체의 존중과 보호, 생태 보전 이런 표현들, 딥 에콜로지적인 가치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거는 아주 대표적이죠. 모든 존재가 상호우존적이고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유용과 관계없이 가치를 지닌다. 딥 에콜로지를 기보를 잇고 있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하면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딥 에콜로지와 환경론 사이의 어떤 갭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근데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파괴라거나 지구 생태 파괴가 진행되면서 과학자들이 지구 한계를 받아들이자, 받아들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모색하자는 이거 두 가지가 두 이론이 결합되는 것이 지금의 논의예요. 지금의 2020년의 논의죠. 근데 이제 국내의 뭐 정치계나 재계에서는 지구 한계 얘기가 잘안 되죠. 그렇죠? 여전히 그냥 계속 뭔가 성장이 될것 같은 그런 그 전제 하에 지속 가능과 ESG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그 엔지니어와 디자인 컨설팅 회사라는데 여기서 그 자막은 없지만 그 얼스 차트를 받아들인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여드릴까 합니다. ARUP라는 그 인터넷으로 보면은 In Arup, we believe in shaping a better world,찾아지는 and I suppose the difficulty in Arup is that we've got 10,000 people, all of whom will think that in a different way. A lot of companies probably don't call their value set ethical, but they all have to make decisions about choices of business operation, which countries they're willing to work in, which type of sectors they're willing to work in, which clearly do have an ethical context to them. And therefore, I suspect that every company has a set of directions for the company, which in a sense have ethical underpinnings. Companies that have very strong value sets that relate to the important issues of the day in relation to social justice, to resource efficiency, generally, the surveys indicate tend to be more successful
And my view is that's partly because they're more focused on what their clients are looking for and what the outcomes are needed out of their business. So they're also quite good at managing themselves to actually manage their way to achieve those outcomes. And they're quite good at relating value sets that they share with clients to their business. So in other words, they're looking for business with clients who actually share the same value set. So I think there's a lot of reasons why the success comes with these values. The Earth Charter, in a sense, is a philosophy for success in a way. I sign up to it anyway, in the sense I see it being a successful way forward for the human race. And therefore, success means everything. You know, it means that we can, you know, businesses can be more successful, that people can have a higher quality of life, and that we can have a more sustainable way of life. And therefore, there are all sorts of creative propositions that are therefore possible within that context, because there's an awful lot of things wrong at the moment. There's now a 50% probability of human catastrophe around 2070, 2080, caused by global warming, caused by a 3 or 4 degree rise in Earth's temperature, which the 50% probability relates to the possibility of reaching a trigger point where we get runaway climate change. People naturally fear the future, and I think one of the problems is that we're constantly given reasons to fear. There are solutions which the Earth Charter helps to sort of position for us, which can enable us to live actually much higher quality of life with less resources, and therefore have more money for education and health. So in that way, if you're creative, you can see lots of ways of actually doing well within the context of change. The Earth Charter is a comprehensive strategy that covers all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but also it's very challenging in terms of the of living in harmony with the natural world and actually integrating our lives with the ecological systems on the planet within a concept of social justice. And I think that is, for me, that makes it pretty much unique. I don't think there is anything else I've ever read that comprehensively addresses that. And I do believe that that's the secret to success. ~~2000년에 지구 헌장이 제정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크게 보면은 그 흐름들이 쭉 이어지는 것 같은 그 인상을 받는데요. 그 지구법학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제안이 된, 그러니까 지구법학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새로운 용어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9세기부터 생태학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생명 시스템 이런 말이 나오고 딥 에콜로지가 나왔는데, 2001년에 지구법학이란 말이 이제 처음으로 토마스 벨이라는 이제 지구학자, 본인을 이제 종교와 문명사 쪽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본인을 이제 지구학자라고 그 자칭하신 분이세요. 그 토마스 벨이라는 학자가 지구법학이라는 Earth Jurisprudence를 제안하셨어요. 그 이게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영국에서 에콜로지 쪽 활동, 아프리카 쪽 아프리카 쪽 그 자연보호를 중심으로 에콜로지 활동 많이 하는 런던에 있는 이제 가이아 파운데이션이라는 곳과 토마스 베일리가 2001년에 미국에서 그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출생했고 미국에서 계속 활동하신 분이고. 워싱턴 근교에 에얼리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별명이 에얼리 컨퍼런스라고 붙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지구법학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법학의 의미가 뭐냐. 사실은 이분이 그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 생태학 쪽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는 역시 62년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의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 침묵의 봄의 영향이 그 정도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환경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분은 토마스 베리는 그 근대 문명의 아주 근본에서 우리가 이제 검토해 왔던 거, 세계관과 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대한 문명과 대한 법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딥 에콜로지, 환경과 자연의 그 구분, 이런 그 개념과 진화가 오다가 드디어 그 세계관과 법 시스템을 바꿔서 새로운 문명론을 만들자는 제안이 2001년 지구법학을 통해서 제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는 뭐 한 30년 이상 하다가 이제 지구법학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구법학은 뭐냐? 지구법학 얘기에 오면은 딥 에콜로지나 그 베리 커머너 이런 논의들에서 갑자기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좀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근대 초기에 과학과 철학이 그 정립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기계론적인 그 고전 과학과 이분법이 법체계를 딱 만들고 법체계가 계속 법인도 권리 주체로 인정하면서 계속 그 지금의 발전을 뒷받침했는데 그 과정이 14세기 흑사병부터 시작해서 몇백 년에 걸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이제 어렵듯이 이 지구법학도 단숨에 뭐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근대의 세계관과 법 거버넌스를 대체하는 문명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커요. 내용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깊어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는 있는데 새로운 근대에 대하는 세계관과 근대의 그 이분법 체계를 극복하는 법 체계와 거버넌스를 시도하는 첫 번째 그 시도였다. 21세기에 2001년에 태어난 첫 번째 시도다. 그러면은 이게 완벽하냐? 그렇진 않죠. 어떤 큰 원리를 제시하는 거고 이걸 어떻게 법으로 발전시키고 어떻게 세계관으로 발전시키고 어떻게 새로운 다른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를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과학기술이 발전한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멋있는 세상을 지구 안에서 우리가 자연도 보존하면서 인간도 멋있게 품위 있게 살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모두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세상은 굉장히 발전하고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불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태보하는가, 정신적으로 태보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양극화 문제나 뭐 차별 문제도 해결이 아직 안 되고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어떤 공존의 법체계 이런 거는 이제 우리의 몫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으로 구상해서 제안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딥 에콜로지도 그 아르네네스가 처음 얘기한 다음에 미국의 학자들이 계승해서 책을 내고 발전시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누군가가 처음에 제안을 하면은 그 다음에 발전하는 것은 또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몫인 거죠. 제일 핵심은 뭐냐? 지구도 살고 인간도 사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도 살고 인간도 살고. 지구가 파괴되면 사실은 지금 기후위기는 지구가 파괴되고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동식물들이 파괴되고 있지만, 인간 스스로 자기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그게 뭐라 할까요? 자학이라 할까요? 자폐? 자학이라는 거, 자학. 자학적인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는 거. 기후가 너무 올라가고 대멸종되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와도 계속 지금처럼 가면은 바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는 인간도 살고 지구도 사는 상호 증진적 관계, 그러니까는 enhancing relationship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딥 에콜로지가 지구 공동체, 지구와 인간이 상호 증진적 관계를 유지하는 지구 공동체, 그러니까 휴먼 공동체와 네이처 공동체가 결합이 된 보다 더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게 지구법학의 핵심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지구 헌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는 보통은 인간에 대해서만 쓰고 있죠,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가족 공동체, 뭐 혈연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런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연도 주체이면서 대체고 스스로 생성하고 스스로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공동체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 사물화된 자연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와 자연이 상호 증진적으로 큰 지구 공동체를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지구법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는 지구와 사람이라는 이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선이 지구법 강좌를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토마스 베리를 연구하면서 이제 지구법도 연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딥 에콜로지적인 문제의식, 생태학을 코스몰로지라는 큰 우주적인 논의까지 결합시킨 논의다. 왜 그럼 갑자기 우주론이 튀어나오느냐?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보려니까 우리가 인간 중심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발전으로 지구를 보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는데 지구와 인간을 같이 보는 관점이 뭐냐? 관점이 필요한 관점이 인간의 관점만이 아니고 지구의 관점만도 아니고 양쪽 다볼수 있는 관점이 우주에서 보자는 거죠. 더큰 데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이 집에서 보면은 저 집이 보이고 저 집에서 보면 이 집만 보이잖아요. 양쪽을 다 보기 위해서는 더큰 시각이 산에 올라가야 되겠죠? 집두 채를 보기. 그런 관점에서 우주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에서 사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맞자면은 19세기 진화론이 나오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어떤 종교나 신화가 했던 역할, 그러니까는 뭐 기독교 세계관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는 존귀한 존재야, 인간답게 살아야 돼 이런 세계관이 되거나 그렇게 그런 신화나 종교가 해주던 역할을 우리가 잃어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어떤 우리의 그 존재를 설명해주는 맥락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픽 오브 에볼루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1978년에 그 통섭 또는 지구의 정복자 이런 책들이 많이 번역돼 있는데요. 사회생물학자인 윌슨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우리한테 우리 존재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맥락이 필요하다. 근데 과거 방식의 설명 방식이 통용이 안 되잖아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됐다는 말, 흙에서 빚어졌단 말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근데 각 국가마다, 각 공동체마다 신화가 있었고, 종교가 있었죠. 그것이 그 공동체를 묶어주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줬는데, 그게 사라졌으니 과학을 바탕으로 진화론을 받아들인 새로운 서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코스몰로지로 연결되는 얘기죠. 우주가 처음에 지금은 이제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 폭발하면서 시작됐다는 거에서 과학 이론이 지금은 통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요즘은 다중우주론까지 나가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팩트가 발견되면 패러다임은 바뀌겠죠. 그러니까 뉴턴의 고전적 기계론적 세계관이 20세기, 21세기 과학의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패러다임은 바뀌겠지만 그 패러다임 속에서 인간의 존재, 또 지구상에 살아가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인문학적인 맥락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없이는 우리가 길을 잃는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데서 정확한 길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인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 ESG로 가자는 길을 찾았지만 부족하잖아요. 결핍이 있잖아요. 그 맥락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이 지구에 공존하고 있다는 어떤 맥락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과학에서 발전한 사실들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법도 만들고 공동체도 만들고 소사이어티도 만들고 친구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그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이 필요하다. 그 맥락을 찾아야지만 인간과 지구가 상호 증진하는 지구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열 가지, 2001년에 열 가지 그 권리론을 발표를 했어요. 토마스 베리가. 그래서 10 Principles for Jurisprudence Revision 해갖고, 모든 존재가 권리를 갖는다. 인간이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침범할 권리는 없다는 논의가 모든 존재는 권리를 갖는다까지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10 Principles 10개의 원리 중에 1항을 보면은, 존재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그 자체가 권리가 있다. 뭐냐? 존재가 그 자체가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드러난 그 존재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법으로 따지면은 권리가 되는 거죠. 권리가 뭐냐? 보호법익이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보호할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데 모든 존재는 인간이 너는 가치가 있고 너는 가치가 없어 할수 없다. 그 자체가 우주의 관점에서 지구의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그냥 가치가 있는 거지. 그 그냥 다 진화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진화하면서 다 바뀌고 막 발전하고 막 애를 쓰고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너는 존재 가치 있어 너는 없어 할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10개 원리를 제가 여기 쭉 썼는데, 그거는 이제 지구 원장하고 이 10개 권리 선언은 제가 그 대화방에 파일로 좀 참조하시라고 올려드렸고요. 이제 그 이분이, 그 토마스 베리가 얘기하는 권리는 이제 말하자면은 세계관, 법 체계를 뒷받침하는 세계관으로서의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익숙한 보호법익으로서의 권리 내지는 필요에 따라 설정되는 권리. 법인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권리부여를 했잖아요. 그 관점하고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근거적인 얘기가 있고 법 체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권리를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도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너무 파괴됐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뭐 거의 이제 거의 100% 육박한 거죠. 인간이 관여되지 않은 자연은 사막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자연의 권리를 법인의 권리를 인정했듯이 새로운 문명에서는 그 근대 문명은 인간이 아닌 회사의 권리를 인정했듯이 새로운 문명은 인간이 아닌 자연에도 권리를 인정하자는 논의는 충분히 설득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권리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보면은 권리라는 개념을 인간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 사용하는데 이를 유추한다면 다른 실체도 지구 공동체 역할을 실현할 권리 자격이 있다. 자격 있다. 어떤 자격이 있냐? 그냥 출현한 생명이 그답게 살아갈 자격이 있고 진화적 역할을 추구하고 실현할 자격이 있고 그래서 권리는 존재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법적인 의미보다는 우주적인 의미에서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의미하는 권리는 존재할 권리, 서식할 권리, 살아갈 권리, 그다음에 그 진화하면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권리. 사실 그 많은 생명들, 그 많은 그 생명을 낳는 강물과 바다와 산이 없이 그 많은 생명이 없이 인간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나요? 불가능했죠. 우리가 잊어먹었지만, 그 많은 생명이 진화하면서 생명의 나무 꼭대기에서 하나의 가지에서 인간이 출현을 했지, 그 가지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이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했죠. 불가능했는데, 잊어먹었어, 우리가. 그 존재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다는 걸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죠.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쓰죠. 인간법이 이러한 걸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간법은 그 어느 때보다 파괴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올렸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항이 이제 존재론으로서의 권리를 말하고 5항에서 세 가지 권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2001년에 지구 법학이 선언이 된 다음에 2022년, 그러니까 지금 한 2010년, 2015년 이후에 자연의 권리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그볼 건데요. 거기서 이제 그 자연의 권리 운동이나 지구 법학의 제일 중요한 명제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프랑스 혁명하면은 자유평등 박애 이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3대 명제가 된 거예요. 존재할 권리, 모든 존재는 존재할 권리가 있어. 거주할 권리가 있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또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또 진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냐? 진화에 참여해서 열심히 살다 갈 권리가 있다. 세 가지 권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3대 명제가 됐어요. 그래서 The right to habitat, the right to be, the right to fulfill its role in the ever renewing process of the Earth community. 자기 존재를 충분히 진화에 참여할 권리. 이렇게 해서 3대 명제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법학에 기여가 있다면은 그 처음으로 근대를 대체하는 문명의 차원에서 세계관과 법 체계를 제안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그 대한 문명의 논리 구조를 제공했다는 것. 큰 틀을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법학은 핵심은 인간과 지구가 상호 증진적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시도들은 다 지구법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구법학이라는 용어는 2001년에 출현했지만, 그러면 지구법학은 그때 새로 생긴 건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계속 그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계속 강조한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얘기하는 지구원장은 바로 지구법학의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지구법학의 정신을 1987년에 리우회에서 선언, 만들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고, 그 시민, 민간, 사회 영역에서 지구원장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법학은 말하자면은, 근대법학 하면은 뭐랄까,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렇게 해서 인간의 법체계, 근대법학, 인간과 법인의 법체계,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구법학, 인간과 지구의 상호 증진적 법체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시스템 이론 잠깐 언급했는데 프리츠호프 카프라라는 과학자는 에콜로지 오브 로라는 책에서 법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과학이 바뀌었으니 법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권리 주체보다는 재산권을 공유로 확대하자는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논의들이 인간과 지구의 상호 증진적 문명과 법체계에 해당한다면 지구법학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법학, 인간법학, 그 대신에 새로운 문명은 지구법학.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의에, 2001년 회의에 여러 나라에서 참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세요. 환경운동을 하신 공화국 분인데, 야생의 법이라는 와일드 로라는 책을 2002년에 내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처음으로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을 적용한, 그걸 법학으로 적용해서 풀어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번역도 돼 있고요. 그래서 지구법학이 이제 코스몰로지를 끌어들인, 문명을 얘기하다 보니 코스몰로지를 끌어들인다고 했는데 또 하나 이제 코스몰로지를 끌어들인 그 논의가 진화의 서사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논의와 함께 이제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래. 하나는 이제 지질 시대의 논의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플라넷 바운더리가 그 홀로세를 기후가 이미 벗어나서 지금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지구의 시간인 지질 시대에 홀로세를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11,000년 동안의 평균 기온을 벗어나서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질 시대를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논의는 인간 역사 속에, 인간의 문명 속의 논의가 아니다. 이거는 지구의 지질 시대로 새로 인간이 새로
주도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지질시대적 논의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인류세라고 요즘 많이 퍼져 있는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홀로세가 끝났고 인간이 주도하는 인류세가, 인간이 지구를 파괴한 인류세, 인간이 주도하는 인류세 논의가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인류세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냐면 거대한 가속을 말씀드렸죠. 급성장하는 그래프들 말씀드렸는데, 특히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그 핵 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낙진과 플라스틱, 그 석유화학 제품의 시대를 열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 지층에 쌓이는 것, 그 화석을 중심으로 새로운 화석이 등장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냥 생명이 죽은 화석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화석이, 테크노 화석이 등장한 것을 인류세 논의의 출발점을 삼는다면, 또 기온이 변한 것과 이 토마스 베리의 지질시대의 논의는, 그때 이제 깊은 시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딥타임. 지질시대의 논의는 뭐냐? 멸종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그 멸종에 더 강조점을 둬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신생대 이후 홀로세 이전에 인간이 출현을 했는데, 그 신생대에 인간이 출현한 시대를 포유류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급속도로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환경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토마스 베리는 신생대가 끝나고 생태대가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이미 신생대는 대멸종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시대적인 지금이 그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히스토리가 아니라 지올로지컬 타임의 시대다. 근데 한쪽에서는 인류세는 그 문제를 중심으로, 그 초래한, 이 지질시대 논의를 초래한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은 토마스 베리의 지구법학과 생태대는 새로운 시대로 가자. 그러니까 멸종으로 인해서 신생대가 끝났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돼. 어떤 시대? 인간과 지구가 상호 증진하는 생태대를 열어야 돼. 그래서 생태대라는 말을 인류세와 달리 쓰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문제의식은 같고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멸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고 보는 게, 기후변화에는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그 기후변화 전문가가 20, 30년 뒤면은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멸종은 보통 전체 생물종의 75% 이상이 급격히 소멸되는 현상인데, 지금 변화율이 세상 변화보다 생물 적응 속도가 더, 세상 변화 속도에 적응 못하는 거죠. 생물들이. 그 변화율이 너무 빨라서 멸종이 될 것이라는, 대멸종이다. 이미 대멸종이다. 토마스 베리는 이미 대멸종으로 진입했다고 보는 거고요. 신생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멸종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매우 급속도로 멸종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멸종 얘기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러면은 이 지질 시대 그 논의가 인류세가 그 일반 과학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얘기고 또 이제 토마스 베리 지구과학에서는 생태계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역시 또 논의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시작된 게 19세기에 이제 지질 시대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왜 그러느냐? 과학에 의해서 특히 이제 기독교 문명이니까 서구가 그 성경보다 지구가 더 오래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구의 역사,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고 지구의 나이를 통해서 시대를 얘기하는 게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마흔의 시대, 인간의 시대. 특히 이제 조지 마시 이분이 참저그이 지구법 강좌 준비하면서 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쓴그 환경지리학의 시초라고 하는 이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미 지금 안트로포센이란 말을 쓰잖아요. 안트로포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에라는 신생대, 중생대 하는 거고요. 씨는 그대 안에 작은 지질시대 단위죠. 홀로세, 뭐또 무슨 제4기 이렇게 에라가 더큰 단위, 신생대라는 에라가 더큰 단위고 홀로세는 그 안에 신이라고 해서 작은 단위인데 이분은 그때 이미 인류대다. 지금 자연, 인간이 가는 곳마다 자연의 조화가 깨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미 인류대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썼는데 그게 이제 지금에 와갖고 인류세 논쟁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인류 유전자 시대라는 말도 쓰고 이런 논의에서 토마스 베리는 과학기술 시대고 새롭게 출현하는 시대를 생태 시대로 맞자면은 생태학적인 그 꿈, 생태학적인 희망을 그 잃지 않기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생태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비전이 있어야지만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굉장히 위기가 있지만 우리 생태대라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때는 이제 생명 공동체, 지구 공동체, 그러니까 인간만이 공동체가 아니고 자연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그 지구 공동체 논의는 생명이 있는 자연만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그냥 공동체 안에 포섭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고 강에 사는 물고기를 분리할 수 없듯이 그런 무생물적인 자연과 생물적인 자연을 분리할 수 없듯이 이 전체를 좀 살아있는 지구로 받아들이는 건데 이런 논의는 이제 권리론이나 법체계론에서는 또 새롭게 또 논의들이 많이 개발되고 연구가 돼야 되겠죠. 이런 표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죠. 우리가 풀립을 만들 수는 없지만 지금 만들죠 이제는 그렇죠? 그 유전자 조작도 하고 뭐 비프 스테이크도 만드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풀립도 만들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풀립은 인간이 받아들이고 가꾸고 보호하지 않는 한한 포기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논의는 그 코스몰로지를 끌어들인 이런 큰 논의는 빅히스토리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빌 게이츠도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인간의 역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지금 호모 사피엔스도 이제 빅히스토리인데 우리가 이제 고대 중대 이렇게 역사를 배워왔는데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할 때부터 또는 더 나아가서 우주가 생길 때부터 이렇게 큰 역사 속에서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보는 빅히스토리의 일종이라고 봐요. 이 토마스 베리의 그 논의는 빅히스토리의 일종이고 지질 시대의 타임라인에 속해 있는 논의다. 그리고 그 우주 이야기라고 해서 주저서는 그러니까 코스몰로지 생태학적인 비전을 안고 있는 그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우주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 코스몰로지는 사실은 과학자 브라이언 토마스 수임이라는 그 수리 물리학을 하신 과학자세요. 지금도 이제 캘리포니아 학교에서 그 진화 우주학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분하고 결합이 돼서 만든 얘기야. 과학자의 도움으로 과학자가 우주와 지구 인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토마스 베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화의 서사, 우리가 살기 위한 맥락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결합된 책으로 우주 이야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토마스 베리가 2009년에 작고했고 제자들이죠. 이분은 유학 종교학을 전공하신 유학의 음양오행이나 천지인 같은 그 논의들이 이 우주 이야기나 토마스 베리의 그 논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하고 이 제자인 아까 그 브라이언 스님이죠. 좀 나이가 아까보다 좀 나이가 드셨죠? 2011년, 2014년 그때 그 다시 또 저니 오브 유니버스라고 지금 말씀드린 빅 히스토리 에콜로지컬 코스몰로지 책을 내셨고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그 코세라의 교육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니 오브 유니버스 1시간짜리는 유튜브에서 쉽게 볼수 있고요. 잠깐 트레일러를 잠깐 볼까요? You know, Pythagoras probably walked on this very beach. And if he were here today, he would be amazed at how much mathematical science has learned about the universe. Even a century ago, we didn't know if there were two galaxies in the entire universe. Now we know there are 100 billion, maybe even a trillion galaxies. What is the creativity that brought forth a trillion galaxies? In the last couple centuries, we have learned more about the Earth than in perhaps the previous 100,000 years. How are we going to convey that, the essence of that, to the next generation? The universe began as a great outpouring of cosmic breath, cosmic energy, that then swirled and twisted and complexified until it could burst forth into flowers and animals and fish and all of these elegant explosions of energy. These deep discoveries of science are leading to a new story of the universe. Over the course of 14 billion years, hydrogen gas transformed itself into mountains, butterflies, the music of Bach, and you and me. These 시도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 철저한 인간의 관점, 더군다나 법인으로 확대된 인간중심적 관점을 벗어나서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서 우주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태대라는 말은 그 생태학은 오이코스 플러스 로고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에 관한 학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태대는 오이코스 플러스 조이코스라고 그리스어에서 생명을 뜻하는 그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생명의 집 생명 공동체, 그러니까 지구 공동체 이런 시대를 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확장된 삶, 더 풍요롭고 전지구적이고 모든 존재들이 다양하게 그 참여하는 삶. 우리 그 기후 변화와 함께 생물 다양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성이라는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은 그 자체가 무지무지 버라이어티한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객체화하고 똑같이 묶어버릴 수 있는 거냐 그런 이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지구 공동체는 시민 공동체에서 그
좀 이렇게 대안적인 문명에서 큰 지구 공동체라는 큰 맥락에서 인간의 뭐 나라, 인간의 그 공동체를 들여다보자 그 얘기인데, 여기서 그 생물 다양성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근대법과의 이제 큰 흐름에서의 범주의 비교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경제 기사로 나온 건데 ESG에서도 기후변화 말고 생물 다양성으로 그 얘기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동영상은 건너뛸까 싶은데 Biodiversity, the name we give to the variety of all life on Earth. 그 기사에 소개된 게 뭐냐면은 이제 경제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식량 위기하고 이제 생태계 붕괴가 우리의 다음 단계 위험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GDP의 50% 이상이 자연 의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면은 곧 기업의 재무적 위험으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경제는 수치를 계량이 돼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논의들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6월 4일에 2021년 6월 4일에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 자연 자본을 경제적 가치로 특정해서 보존할 수 있게끔 해보자. ESG의 일환인 것이죠. 이게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Task Force on Carbon Financial Disclosure라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한 금융 쪽의 노력들인데 UNEP 그 Finance Initiative, UNEPFI가 92년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92년 이후에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하지 않겠어요?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그 손실로 다 돌아오면은 엄청난 그 불안인 거죠. 그래서 그 금융계, 은행, 보험 쪽이 UN 환경계획하고 함께 이니셔티브라는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ESG의 논의를 시작했고 그 2000년대에 오면서 ESG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 UNEPFI에서 제안을 했고 UN 글로벌 컴팩트에서 공식화합니다. ESG를. 그래서 지금 이 논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치를 봐야 된다. 그냥 놔둘 게 아니라고 해서 두 개의 그룹이 이제 출범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카본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단체가 출범했고, 그 다음에 UNEPFI 같은 단체죠. 금융 이니셔티브하고 UNDP, 그 다음에 세계자연기금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지금 생물 다양성에 관한 그걸 측정하는 그룹을 6월 달에 출범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이 본격적으로 경제 영역에 들어온 것이죠.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뭐를 가르치냐? ESG나 SDG가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결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그 어떤 지구에 가장 그 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이 자꾸 논의가 그 겹치면서 같이 가다 보면은 결국은 지구 한계를 인정하면서 경제를 보다 더 성숙한 발전으로 가져가는 기술 혁신이나 그런 노력들로 만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출범했다는 것은 투자 기관들이나 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갈까 하고요. 지금 그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는 자연의 권리라는 책이 번역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그 표현 중에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법의 진화라는 표현이에요. 과학은 진화가 됐어요. 뉴턴 이후에 21세기에 뭐 양자역학의 시스템 이론의 초연결 사회로 그 진화됐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생물학에서 자기생성 논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생명이나 생물학에서 시스템 이론이나 자기생성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논의들이 다른 그 인접 공학 과학적으로 넘어가서 사이버네틱스 AI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하고 진짜 그 물질하고 생명학에서 나온 얘기 논의들이 그 인간과 다른 기계까지 지금 논의가 일관되게 펼쳐져 가고 있는 세상인 거죠. 그런데 왜
정작 이 생물은 이렇게 20몇 프로의 서식지밖에 안 남고 계속 파괴가 지속되고 있냐. 그러니까 이론은 전부 만나고 있는데 현상에서는 그 기계 쪽에는 관심이 많은데 파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에너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AI나 이제 기술혁명, 기술혁신 얘기는 하는데 정보화사회 기술혁신을 하는데 에너지 전환은 그 탄소 중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안 바꾸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에너지와 기술 혁신을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제레미 리프킨의 3차 산업혁명론이고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AI나 이런 기술 혁신의 논의를 할 때 에너지 전환이라는 탄소 중립과 결합해서 하나의 논의로 합쳐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조화 얘기가 아까 이제 류선언 1조로 나오다 말았는데 2015년에 SDG가 발표된 다음에 2009년에 UN 총회에서 하모니 투 네이처 프로그램을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5년에 SDG 산하 3호국에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지구법학을 다루기 시작해서 하모니 투 네이처라는 UN의 프로그램이 자연의 권리 중심으로 지구법학을 다루고 있고 2019년에 이제 지구와 사람 사단법인 선에서 이분이 이제 그 담당 프로그래머인데요. 마리아 산체스라고 이분을 초대해서 그 컨퍼런스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책은 세 권 다 지구와 사람에서 번역 기획 스터디하고 번역한 책인데 이것이 아까 에일리 컨퍼런스 참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커마컬리넌 그 변호사의 책이고 이게 이제 프리초프 카프라가 얘기한 그 생태법 얘기고 이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지구법학을 이제 개요를 소개하는 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대법과 그 지구법에 얘기해서 그 토마스 베리는 인간 존엄, 근대법의 인권의 최종적 그 목적이자 최종 그 목표가 인간 존엄이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구조에 그 있죠. 제노사이드를 겪으면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인간 존엄이 우리 근대법 체계의 기본 가치가 됐다면 지구법에서의 근본 가치는 뭐냐? 바이오사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의 학살, 멸종이 진행되고 있다. 생물 다양성이 손실되고 있다. 솔직하게 바꿔 말하면 인간에 의한 종의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각을 해서 지구법학적인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규범은 사실은 인간은 날 때부터 존엄해. 인간 존엄해. 근데 근거가 뭔데? 그러면 사실은 그 근거적인 설명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구법에서는 인간의 존엄 또는 자연을 존중하자.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이 우주와 진화론, 존재론 속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주체는 자연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기본권은 지구권과 자연과 인간의 권리. 특히 의사결정에서 바이오크라시라고 해서 자연에도 의사결정권을 주자는 논의가 굉장히 새로운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은 자연의 권리나 바이오크라시는 실제로는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자연하고 직접 소통하는 기술을 갖지 않는 한 인간이 대리인이고 인간이 가디안이고 인간이 관리자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듯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구를 지키는 역할도 인간에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좀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질문이 혹시 있으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도 긴 시간 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화면 공유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채팅창에 여러 개가 있었고요. 또 제가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하기 원하시는 분도 네, 개인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채팅창에 있는 질문부터 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SJE님께서 질문해주셨고요. 네.
질문 안 뜨는데 질문 어디서 보죠? 아, 이쪽 위로 올려. 아, 제가 위로 그 공유를 그 네. 여기서부터 보면 네네 아르네네스의 딥 이콜로지와 알도 레오폴드의 돼지윤리를 네 제가 말씀드리면 돼지윤리는 다음 시간에 그 지구윤리와 법조윤리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딥 에콜로지의 일환인 것이죠. 그리고 알도 레오폴드의 돼지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예요. 지구법학에서 오늘 설명 안 드렸지만 그 시에라 클럽 사건 지난 시간에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 스톤 교수의 그 얘기나 돼지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지구법학은 새롭게 창조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논의들과 과학적인 성과들을 결합시켜서 나온 논의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인간은 그러면은 뭐 자연하고 똑같다는 거냐, 뭐 어쩌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구도 살고 인간도 살잖아. 지구 구성원 전체의 조화에. 근데 이렇게 사실 조금만 우리가 한 발만 더 나가서 이런 가치를 받아들이면 조금 더 고민하고 어떤 방향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과학 기술의 발전이 어떤 그런 혁신이 그런 쪽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해요. 그 SNS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수평적인 민주주의적인 기술 혁신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업사이클링이나 뭐 리사이클링이나 또는 플라스틱을 대체한다거나 그래서 많은 그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 기술의 방향이 제 4차 산업혁명하고 에너지 전환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그 탄소를 감축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쪽으로 기술의 방향이 계속 고민하면서 혁신되어 가야 되고 기술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는지 뭐 이메일을 못 올렸다고 우리 변호사님이 제가 여기 자료를 올리는데 이게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자료 공유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메일로 한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네, 저 이상목 교수님이랑 교수님께서 네. 질문을. 교수님 들어오시죠. 네. 우리 네. 이상목 교수님 오늘 들어오신다 해서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요. 이분은 서울대 지구환경과학, 지구과학자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인가 서울경제 설명할 때 그분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기도 했죠. 근데 이제 특별히 질문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 이제 음소거는 해제해 드려가지고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화면 안 보시나? 예, 저는 네. 지금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화면은 안 하겠습니다. 아, 오늘 참 이게 질문보다는 저는 이런 법적인 거 유엔 뭐 리우부터 이렇게 하는 거 잘 몰랐는데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Journey to the universe, 아예 우주 속으로의 걷기, 네. 그걸 받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보다는 여기 들어온 뭐 지구 현장이니 이런 자료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상목 교수님은 지구과학자시고요. 그리고 그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그 별명이 붙으셨죠. 네. 저기 미국에 가서 답사하시다가 크게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그런 경험 때문에 과학자시면서도 또 존재의 근거, 또 생명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사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들어오신다 해서 굉장히 긴장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뭐 과학을 알겠어요. 그냥 공부하면서 주워 들은 거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같이 이걸 정리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도 좀 발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제는 이 지구법학적 세계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2015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너무 낯설고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됐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2015년이면 이미 그 거대한 가소, 그 지구 기온이 1980년대 후반에 이미 홀로세를 초과했고 엄청나게 거대한 가속의 시대에 이미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다 멸종되고 기후변화가 이미 초래된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이 늦어진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올해 와서 부쩍 그 ESG나 SDG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제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세계관과 이런 새로운 법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공부하고 방향을 좀 찾아보는 그런 논의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좀 약 좀 스스로 좀 놀란 면도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코스몰로지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토마스 베리의 그 코스몰로지가 재밌었고, 우주적 관점에서 그 존재들의 진화를 설명하고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지구법학은 새로 와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 아,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타임라인을 보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고 고민한 것들이 발현되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ESG의 결합이잖아요. 환경 문제만 문제가 심각해. 그건 아닌 것이죠. 인간 내부에서도 굉장히 차별이 심하고 양극화 심하고 아직도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와 지구 자체가 많은 동물, 식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학살당하고 있는 상황을 같이 결합해 나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좀 더 큰 틀에서 전부 같이 연대해서 전부 같이 그 지구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만나면서 같이 가야 되는 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역할하고 그 각성하고 나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이 또 있어요. 네, 이제 영어 질문이 또 일관돼 질문해주신 뉴욕에 계신 큐브님께서 이거는 이제 그 식민지 자본주의 문제인데요. 그 얼스 주리스프루던스 토마스 베리는 탈취 경제라는 말을 합니다. 탈취 경제, 그러니까 관점이 아주 크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적인 관점이나 뭐 식민지 또 제국주의 관점을 더 크게 우주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랄까, 지구 문명사 전체에서 이 문제는 어디에 위치한 문제고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를 재해석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결국은 지금 자본주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석유 경제 시대가 탈취 경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연에서 우리가 그냥 갖다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지구법학에서는 우주 이야기, 유니버스 스토리 속에서 문명사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주 이야기가 뭐냐? 빅 히스토리니까 빅 히스토리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자는 거니까 우주가 이렇게 발현하고 태양계에서 지구가 생기고 지구에서 생명이 나서 생명이 나는 과정에서 인간이 출현해서 문명을 신석기 시대의 공동체에서 고대 문명을 이뤄가는 시기를 다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문명은 우주 이야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과 지구의 상호 중심적 관점에서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결점이 있고, 서구 문명은 이런 장점과 이런 결점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다 문명마다 비판을 하고 있고, 러시아 혁명이나 공산주의의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그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동인도 회사 말씀을 드렸는데, 식민지를 통해서 서구의 물질과 자원이 엄청나게 그 결집이 됐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기술 혁신에서 과학기술에서 먼저 앞서갔고, 보편성의 시대를 연 것이죠. 과학과 인권은 보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계화될 수 있는 문명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게 맞으면은 그렇게 그 물자가 굉장히 축적이 되고 그게 또 기술을 또 촉진하고 기술과 인간의 발전이 또 막 촉진되고 물자가 많으니까 또 문화가 더 번창하고 이게 같이 막 가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큰 원인이냐? 자본주의 사회주의 담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거는 그 자본이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통해서 자본을 끌어들이고 기술 혁신을 일으키고 그 석유 경제를 이렇게 막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를 석유라는 걸 끌어들이고 할 때 인간을 그 어떤 사물 단위로 자본주의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는 문제 같아요. 근데 그 문제 그 사회주의적인 지적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거대한 석유라는 에너지를 쓰게 된 거, 기술이 발전한 거, 그리고 자본 그 원시적 축적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 많은 물질이 서구에 집중됐던 거 이런 거 많은 것들이 상호작용을 했던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석유 에너지를 쓴 게 제일 큰 이유였다는 생각이 들고 회사를 만든 게 회사가 법인이 그 법적 권리를 획득한 것 그것이 그 자본의 집중 또 기술 혁신 지금도 그래요. 스타트업들 많지만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싶어도 자본이 투자가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와 기술 혁신이 같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자본보다는 기술 혁신과 에너지 문제가 더 컸다는 생각이 석유가 없었으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법학에서는 그 유니버스 스토리 속에서 그 문명의 여러 가지 담론을 재해석하고 다시 보는 비판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9시 3분이고 더 이상의 질문은 없어서 3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4강이고요. 변호사 윤리연수이기도 합니다. 지구윤리와 법조윤리라는 강좌로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강범실 대표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시니까요. 저희가 매주 같은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링크를 다음 주에도 리마인드 해드릴 텐데 그 링크로 7시에 딱 맞춰서 접속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